네, 김능구의 전국진단 9월 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대 대선에서 지금 각 당의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경선에 이어서 본경선이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됩니다. 먼저 민주당 경선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번 주에 그 9월 4일, 이 9월 5일, 9월 4일 토요일은 대전 충남에서 일요일인 5일은 세종 충북에서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2002년 노무현 국민 경선을 잘 생각했을 건데 그때 출발 드라마가 연출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바로 그 양식을 갖다가 받아서 지금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그 지역 순회 경선이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내일 그리고 각각 5일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온라인 투표를 하고 대의원들은 현장 투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일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상당히 참혹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충청권에서는 그 권리당원은 이 70만 4천, 한 5천 명 전체, 70만 5천 명의 10.6%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상은 그렇게 다른 지역의 호남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크다고 하지 않지만, 이 국민경선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 경선을 갖다가 당시 2002년도에 차용한 겁니다. 그때 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상당히 이 정권 말기에 서리용 게이트다. 아들 세 분이 다 이렇게 형사적으로 이렇게 입건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 정말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지혜를 모아서 뭔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국민경선제를 채택하고 주말 드라마를 이뤄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탄생되고 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돼서 정권 재창출을 이뤘던 거죠. 예, 그러한 미국의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른 지역이 미국 3억 3천여 인구 중에서 인구 110만에 불과한 뉴햄프셔입니다. 뭐 이렇게 유권자 비율로는 미미하지만 지극히 미미하지만 이곳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중심적으로 이 1, 2위가 이렇게 압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완주를 포기하는 주자도 생기고 이 미국에서는 정치자금 모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자금 모금의 규모가 바뀌기도 하고 또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슈퍼위크 전에 제일 영향이 큰 것이 바로 이 뉴햄프셔가 첫그 오픈 프라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9월 4일 날부터 시작되는 4일, 5일 되는 요 충청권의 경선이 뉴햄프셔 프라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경선을 지낸 6명의 후보의 경쟁 결과가 실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차이로 확인된다는 거죠.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일강 일중 다약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경선 투표 결과가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세론을 입증할 건지, 추격차 위치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뒤집기 가능성을 보여줄지, 정세균 후보가 어떤 3위를 갖다가 막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발판을 만들 건지,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들은 또 어떤 불씨를 살려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이 경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12일 날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투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충청 지역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에는 지역 연고성이 낮고 전국적인 정치 여론 흐름을 수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여야 간의 대선이 있을 때도 충청 지역의 어떤 민심이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충청의 결과가 전체 결과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늘 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대선 레이스를 지금 관리하는 각 후보 캠프,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지역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섯 후보와 그 캠프들은 충청권의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8월 중순부터는 대선 캠프가 모두 충청에 직결해 있다고 할 만큼 표심 잡기에 여념없고, 그리고 충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모두 내놓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행정수도, 과학수도로서의 어떤 충청 지역의 완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전체 정책 공약의 틀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에서 이번 그 관전 포인트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흐름과 실제 대의원 권리당원의 경선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를 넘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게 그 MBS에서 8월 23일 25일까지 조사한 부분에서도 54% 민주당 지지층,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23-24일에서도 51%, 저희 폴리뉴스와 한겨레리서치 조사 결과도 54.3%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 넘는 게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대로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에 나타나느냐. 그런데 이 일반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당에 대한 로열티나 활동 경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여론조사와 경선 투표 결과를 동일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재명 지사에게 가반 득표의 개연성이 주어져 있다, 요 정도 해석이 가능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충청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 우위 지지율 조사도 있습니다. 저희 폴리뉴스와 한겨레리서치 공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3일 날 충청권의 범여권 후보 지지단은 이낙연 후보 23.5, 이재명 후보 21.5, 정세균 후보 9.8로 나타났습니다. 바닥 민심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한때 2강 구도로까지 좁혀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1강 1종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번 충청 경선에서 이 지더라도 1위가 안 되더라도 이재명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재명 캠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충청 지역에서 어떤 이 대의원과 권리당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지도를 봤을 때는 그 이 역전시킬 이게 1위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자릿수의 서로 격차라도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성공이다. 왜냐? 이낙연 대세론에서 벗어나서 역전의 기회를 기약할 수 있는 수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경선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경선이기 때문에 각 캠프의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조직력은 지역 순회에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게 거기에서 어떤 대의원도 어떤 지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관계는 굉장히 이 끈끈하죠.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이전 어떤 이 대동선거 경선에서는 국회의원 수의 분포가 어떤 대선 결과랑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상호 관련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의원이 19분인데, 국회의원이 이낙연 캠프가 7명, 이재명 캠프가 4명, 정세균 캠프에 3명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충청 경선의 그 경합에는 지역별로 보면은 충남 세정은 이재명 지사가 확연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충북 대전은 또 이낙연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각 캠프들의 그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합 속에서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우위하지만 그 결과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의 경륜과 조직을 배경으로 흐름의 반전을 깨하는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이게 정세균 후보는 지지율 답보라는 답답한 흐름을 타개할 계기를 위해 충청권 경선에 누구보다도 올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와 박영진 후보, 김두관 후보까지 의미 있는 선전이 이어진다면은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번 경선의 백미는 결선 투표제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 결선 투표까지 치열한 경합과 이 이합재선이 전개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9월 첫째 주말 충청권이고 둘째 주는 대구 경북입니다. 예, 그리고 11일 대구 경북 경선이고 10일날 강원 지역 경선이죠. 예, 그리고 나서 76만 명에 달하는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12일이면은 1차 민주당 경선 구도의 윤곽과 최종적인 결선 투표 가능성, 이에 따른 후보들 간의 합종 진행 가능성까지 보여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추석 민심을 받아서 9월 4주 차에는, 즉 25일, 26일에는 호남 경선이 시작됩니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28.29%, 거의 30%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민주당은 호남의 선택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선택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이제 9월 중순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8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TV토론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자대결에서 1위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준비된 부분들이, 그 자질이나 여러 이 도덕성 검증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하리라 보고요. 지금 벌써 홍준표 후보가 20% 범야권에서 올라오면서 상당히 그 각축을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에서 일어나는 가정이, 일들이 이 민주당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전후한 제가 볼 때는 어떤 9월 중순, 바로 이 9월이 우리 여야의 대선 경선의 1차전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이지만 양당의 대선 후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충청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첫 오픈 프라이머리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경선 결과의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